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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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참 애쓴다 시리즈 진짜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기 상어에게 해준 이 동작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실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영문도 모르고 김포에서부터 납치되다시피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요. 어서 오세요. 야. 예.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배우 박서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하나, 둘, 셋, 넷. 아, 노래하셔야죠. 엄마 상어. 하나, 둘, 셋, 넷. 엄마. 그야말로 서희 씨는 김포에서 오늘 우연히 만나서 오늘 저 유튜브를 갖다 찍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근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찍는지도 몰라요. 그쵸? 이건 단언컨대 서희 씨한테 정말 딱 좋은 그런 상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요. 뭐 육아용품? 이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82년생 김지영이 왜 뜨는 줄 알아요? 애 있으면 엄마들은 전부 그냥 육아용품 생각밖에 안 해. 여자로서의 삶은 어디 간 거야? 자, 상품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상품은 여기 있습니다. 올인원이라고 써있죠. 네. 예? 그리고 페이셜 클로저. 지우는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워지나. 혹시 집에서 클렌징 많이 해보시죠? 다양한 제품도 써보셨죠? 그쵸. 많이 예. 써봤죠. 근데 이건 물이 없어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손에다가 먼저 실험을 해봅시다. 성순의 11장. 솜에 묻혀서. 근데 솔직히 저 아직 안 해봤거든요. 리얼이야, 진짜. 근데 나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믿습니다. 뭐 진짜 찐하게. 의심도 많아, 사람이. 진짜 한 방에, 대박. 한 방에, 대박. 이제 한번 해보죠.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저는 클렌저를 한번 지워. 그래서 물까지 써가지고 클렌저를 다 지워보고, 서희 씨는 이걸로 우아하게, 이걸로만 딱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지고, 얼마나 빨리 지워지나. 이걸 같이 해보는 거죠.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 클렌징 배틀! 성순의 11장 시작! 시작! 아,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뭐가 남아있어요. 이런 미끌미끌한 게난 이게 진짜 싫은데. 지금 거의 다 지웠어, 지금!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진짜? 다 지웠어요. 나랑 아직 미끌거려. 여기 난리 났어. 아니, 나는 너무 찝찝해, 지금. 완전 미끈거리는 게 남아있는 것 같거든. 근데, 어머! 이런 청순! 완전 민낯이 됐어. 이게 1분 40초 만에 가능하다고? 네. 어떠세요, 느낌이? 저, 이, 그냥 이러고 자도 될것 같아요. 진짜? 완전 새소한 느낌이에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런 것 이거. 자, 클렌징 배틀! 디클리너 워터 승! 승! 성순의 11장. 이렇게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체험을 위해서 헤어 밴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두 번째 체험은 마스크팩입니다. 깨끗이 지워냈으니까 영양을 줘야죠. 근데 얘는 왜 자꾸 이렇게 아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야 재밌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처지는 거야? 마스크팩 공개합니다.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오! 이거 귀에 거는 거네. 리프팅이 되는 거네. 나 이거 너무,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마 중심으로 먼저 요거부터 먼저 맞춰야 돼. 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여기 쫀쫀한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얼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예, 저처럼 얼굴이 크. 근데 완전히 이게 붙을 때 뭐가 쫙 달라붙어.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귀에 걸려!
멀리해지지. 한쪽 걸었습니다. 도전. 아, 이 요령이 있네. 턱 밑에, 턱 밑살을, 턱 밑살을 해야 되네. 그러면 걸립니다. 안 걸리시는 것 같아. 걸었어요. 귀를 찌그러 트는 사람도. 너무 비교가 된다 진짜. 아니 코도 남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20분. 20분 동안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요? 예. 우리가 지금 첫 작품을 한 지 13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예. 13년 동안 우리 동네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동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담배가게 아가씨 보고 싶습니다라는. 아, 보고 싶습니다. 그 대박났던 작품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대학로를 주름 잡았던 그 코미디 작품도 보인. 보인. 저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광수 생각도 있었죠. 아, 광수 생각. 네. 대학로 흥행 연극들은 다 했네, 진짜. 그때 좀. 예, 그때 좀 잘 나갔었죠. 예.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7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7년 전인데 큰 애가 7살. 7년 동안 정말 작품이 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첫째 낳고 다시 나가야지 했는데 둘째가 생겼고 둘째 낳고 다시 나가야지 했는데 또 큰 사건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또 못 나갔어요. 어떤 큰 사건인데요? 그건? 어? 좀 아팠어요. 네,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큰 병이었어요? 큰 병이라면 큰 병이죠.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 나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나가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도 꿋꿋이 지금 남편하고 같이 아동 뮤지컬 다니죠. 일종의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영화도 출연하고. 네. 이제 이제부터는 진짜 탄탄대로만 열릴 거예요. 네. 특히 저희 성수대로 출연했기 때문에. 아, 네. 대로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거 한 20분 지난데도 진짜 탱탱하고 이제 좀 떼보자고요. 아니 이거 진짜 놀라운 게 근데 지금 레알인데 20분 동안 떠들고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절대 안 떨어져요. 보통 다른 마스크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도 않지만 올렸다가 10분, 15분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완전히. 안경을 안경을 벗지도 않고. 대박. 이거 와. 뭐 엄청 피부가 막 밝아진 느낌이에요.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짜 지금 현재 이 느낌은 와. 속이 꽉 차서 팽팽해졌는데 그 겉을 만져보면 아기 피부처럼 싹 이렇게 거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성순의 11장. 이제 얼굴에 뭔가를 좀 바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비크림 정도만 한번 바르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착 달라붙네. 피부에 착 달라붙고. 와, 이거는 진짜 안 끈적여요. 와, 여기 제품이 다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아. 끈적임이. 그런데 색깔은 싹 톤이 정리가 돼. 딱 발려주고 난 다음에는 싹 밀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피부톤 밝아지고 있죠 지금. 비비크림이라는 게 보통 아무리 끈적임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막 하면 손에 묻어나잖아요. 안 묻어나잖아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할 때 요거 하나만 딱 바르고 그럼 해도 다른 메이크업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특히 애기 엄마들 그 아침에 애기들 이제 유치원 등원버스 태우거나 할 때 급하게 막 나가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거 딱 바르고 나가면 저 사람은 얼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꾸안꾸.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거. 꾸안꾸를 위한 필수템. 성순의 11장. 네, 이렇게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괜찮았어요. 서희 씨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워터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예. 짱 이름만 해도 되나? 예, 그럼요. 당연하죠. 우린 유튜브예요. 왜냐면 그 따로 세안이 필요 없이 그냥 솜에다가 묻혀서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물로 안 씻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애기들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도 요거 하나 정도 차에다 딱 놓고 다니다가 진짜 뭐 방송 끝나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우기가 힘들다 오늘 생각됐을 때 그럴 때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비비크림은 어땠어요? 비비크림은 예. 저 진짜 비비크림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자국들이 있어요. 여드름 자국처럼 이렇게 빨간 홍조들이. 근데 얘는 그거를 없애주네요. 마스크팩도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하이드로겔 리프팅 마스크. 사실은 마스크를 딱 올려놓고 그냥 푹 쉬다 보면은 저절로 모든 것들이 좀 정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전 좋았습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영화 개봉하지 않아요? 네, 영화는 지금 촬영 중이고요. 네. 매년 초에 1월, 네. 2월 중에 개봉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특히 영화에서 서희 씨 자주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서희 씨와 함께 체험을 해본 하이드로겔 리프팅 마스크, 그리고 비비 루시드 페이스, 그리고 바이오콜라겐 딥클렌저, 세라제나의 제품들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성수가 권해드리는 이 화장품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